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경을 통한 성장 7회 공부 모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당사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재정규 교수님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요. 4시 이후에 4시부터 6시까지는 당사자는 파란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 여기 이곳에서 이제 남으셔가지고 집단 상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배정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크게 보자면 이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전에 이 강의를 할 때에 물이 되어준다는 것, 그리고 또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당사자들을 수용해줘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사회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진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비유해서 보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 당사자들이 힘이 들어서 바깥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고 이렇게 되는데, 비유해서 보자면 이제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깥 세상이 대단히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에 땡볕이 내려쬐는 사막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사막에 있는 그림,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이런 걸 이제 배경 사진으로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했던 강의인데요. 이제 요즘은 약간 이야기하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뭐 어떤 종류의 좌절을 경험을 하겠죠. 당사자들이 학교에 다닐 때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시험에 실패했을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을 다니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당사자들이 이제 집에 틀어박히게 되죠. 자기 집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집에 와 있을 때 또 집에 식구들이 자꾸 잔소리하고 나무라고 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기 방으로 들어박히고,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아주 유머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당사자들은 가상의 세계로 빠진다. 인터넷 밤낮이 바뀌어서 인터넷만 하고 지낸다든지 스마트폰만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인터넷에 빠져들는다, 스마트폰에 빠져들는다. 과거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텔레비가 있으면 하루 텔레비만 본다든지, 아니면 하루종일 음악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멍하니 누워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또 계속해서 부모가 뭐라 한다, 가족들이 뭐라 한다, 왜 밤낮 바뀌었느냐, 제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또 뭐 스마트폰을 왜 하느냐 등등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면, 여기에서도 못 버티면 결국은 상상의 세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상의 세계로 간다는 게 결국 각종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예를 들어 망상이 생긴다든지 완성이 생긴다든지, 아무튼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비현실로 가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병원에 계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가족분들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망상, 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몇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가 술 취한 사람 생각하듯이 생각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도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이 취하게 되면 헛소리를 하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도 하고, 그 다음 고집이 세져서 말도 안 듣고 퍽퍽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어떤 지나치게 작은 거에 집착해서 말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증상들을 보이는 게 따지고 보면 보통 사람들 술 많이 취해서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루기가 수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술 취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죠. 술 취해서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막 고집을 부리고 비현실적인 말들을 해대고 할 것 같으면 아, 이 사람 지금 술이 많이 취했구나 해서 빨리 재워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술 취한 사람하고 앉아서 논쟁을 한다든지 앉아서 뭐 그러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싸움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빨리 재우고 나중에 본인이 자기 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그때 이제 그 일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 술 취한 상태와 비슷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꿈꾸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낮에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지금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낮에 그날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요즘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꾸게 되고 내가 뭔가 불안에 시달리고 또는 화가 나고 등등 이렇게 되면 꿈에서도 너무 쫓기는 꿈을 꾼다든지 누구하고 싸우는 꿈을 꾼다든지 막 꿈이 이제 이렇게 험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이걸 꿈처럼 생각하자면 너 왜 그런 꿈을 꾸느냐 그 꿈 꾸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꾸고 싶다고 꾸고 꾸기 싫다고 안 꾸고 이런 게 아닌 것처럼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꿈처럼 저절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망상의 내용이 상당히 어수선하다, 시끄럽다, 본인을 많이 괴롭힌다. 그러면 본인의 현실 생활이 상당히 얘가 괴롭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현실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망상, 피해를 입는 망상을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조롱하고 나무라고 뭐 비난하고 이런 환청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도 생활을 많이 해서 사람이 이제 도가 경지에 올라가면 그때는 우리가 뭐 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수도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누구나 다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걸 꿈과 비슷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보통 사람들도 열심히 자다가 꿈꾸다가 깨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한 몇 초 사이 정도는 현실과 꿈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비슷하게 지금 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꿈을 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하지만 자기가 계속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피해를 입고 이래서 그게 피곤했던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도 자기는 지금 피해 망상 또는 환청 같은 게 지금 상당히 험악한 나를 조롱하고 저 사람을 네가 어떻게 믿냐라고 한다든지 이런 환청이 이제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꿈을 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의료적인 방법에서는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면 무조건 없애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이걸 이게 잘 안 없어지게 되면 약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약이 자꾸 올라가서 사람을 결국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되는데 제 하는 이야기가 망상이나 환청이 꼭 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만 잘 알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 환청하고 관계에서는 제가 계속 요즘 소개하고 있는 게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죠. 그 네덜란드하고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한 17년, 18년 정도 된 국제단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국제 목소리 듣기 연합이든지 이렇게 그쪽에서는 보이스라 그래요. 환청이라 안 하고 목소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뭐라 하느냐면 이 우리 사람들 중에는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열의 아홉 사람은 목소리를 못 듣지만 열의 한 사람은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를 듣는다 해서 무조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목소리를 들었느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목소리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목소리 듣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목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아니라 그 목소리의 내용이 어떠냐는 게 중요한 거다. 그 목소리의 내용이 본인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내용의 목소리가 중립적인 내용 또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면 된다. 그렇게 하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체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여러 방법으로 대응하지만 흔히들 대응하는 가장 비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목소리와 싸운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고 이렇게 목소리와 싸우는데, 그 단체에서 권하는 방법은 그렇죠. 목소리와 싸우는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목소리에 자꾸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와 싸우지 말고 부정적인 내용의 목소리는 무시하십시오. 그냥 들려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대신에 어떤 전략을 권하느냐 하면 긍정적인 내용의 목소리가 들릴 때 그걸 적극적으로 붙잡으십시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원리를 가만히 보자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이런 어떤 그룹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열에 8명, 9명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나를 위로해주고 괜찮나, 위로해주고 또 힘내라, 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나를 비난하는 8명, 9명의 목소리는, 이야기는 무시하고 한 명, 두 명 괜찮나, 좀 괜찮나 하는 말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넌 잘할 수 있어, 힘내라, 힘내라는 말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목소리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그 목소리와 대화를 나눠라.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목소리는 점점 많아지고 긍정적인 목소리는 많아지고 부정적인 목소리는 차차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 가르쳐주는 게 저거죠.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 목소리의 내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속마음을 짐작해라. 내가 어떤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 있는지 또는 바라는 게 뭔지, 이렇게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감정, 이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그 속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것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구나 이걸 자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 유추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환청도 그렇고 환시도 그렇고 망상도 마찬가지인데 다 그 속마음을 엄청나게 잘 드러내주거든요. 우리가 저 말 내용 자체가 의심과 불신에 가득 찬 말의 내용이면, 망상이 그런 내용이면 실제로 그 사람이 의심과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막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면 실제로 자기의 생활이 스스로가 느끼기에 불안하고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망상이 되고 그런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뭐냐면 꿈에서 내가 되게 막 쫓기는 꿈을 꾼다, 막 누구한테 혼나는 꿈을 꾼다 그러면 아, 현실 생활에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구나, 마음이 많이 어떻구나, 그 꿈 내용을 가지고 현실 생활에서의 이 사람의 요즘에 감정 상태가 어떤지 욕구가 어떤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 망상과 환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오히려 환청을 듣는다는 게,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일반인들에 비해서 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단점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자기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데 오히려 목소리나 환청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속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는 하나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를 나는 가지고 있다 하니까 이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좋은,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보다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훨씬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생각해라,
꿈꾸는 것처럼 생각해라. 또 뭐가 있냐면 드라마에 완전히 심취해 있는 것처럼 생각해라. 요즘 우리 BTS도 그렇고 이 보면 특별한 가수한테 완전히 푹 빠져 있던지 또는 어떤 특정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서 막 그 드라마를 매일처럼 보고 그거를 현실 속에서 꿈꾸고 뭐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것처럼 드라마처럼 생각을 해라. 이러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가수 같은 BTS를 좋아한다, 특정한 아이돌을 좋아한다 그러면 막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그 가수와 관련된 것만 사서 모으고 뭐 계속 그 일상생활이 거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도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자기가 봤던 드라마 이야기 할 거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 거고 이것과 그냥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환청이나 망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것을 문제지 삼아서 이건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자살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자살의 가능성도 없고 타인을 해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도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망상,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환청일 것 같으면 아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내버려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당사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꿨던 꿈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는 자기가 봤던 드라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주면 되거든요. 자기는 그러면 아 그랬나 아, 그때 니는 많이 좋았겠네 아니면 그때 니는 많이 힘들었겠네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이 상상의 세계로 빠진다는 것이 현실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자신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그것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우울증이든 간에 병이 발병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이 보면은 조현병, 조울증 이쪽 당사자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릴 때 애가 착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착한 애들, 말 잘 듣는 애들, 부모의 뜻에 잘 따라주는 애들이었다. 이게 근데 이 착하다는 의미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착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해요. 우리 조현병 당사자는 두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가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잘 못한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잘 표현을 못하고 고집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부모가 원하는 게 있으면 부모가 원하는 게 그냥 맞춰주고 또 형제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맞춰주고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양보해버리고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맞춰주고 네. 형제간에 맞춰주고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부모님이 아까도 말을 잘 듣는 아들처럼 아이처럼 말을 안 들어줬는데 그 대상은 말을 안 들어주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딱 갇혀 있거든요. 그 사고를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 생각이나 내 느낌을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기보다는 또 무시당하겠지. 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표현을 해도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결국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네. 말해봐야 소용없다 하는 것을 일찍 터득한다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이 바라봐줘야 하는 게 하나가 이들이 비주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화목의 욕구가 강해요.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거나 뭐가 불편한 말이 오가거나 표정이 오가거나 하면 되게 불편해요. 보통 사람들은 서로 간에 뭐 좀 언성도 높일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때로는 심한 비난도 할 수도 있고 그러고도 또 금방 또 아무렇지도 않았던 듯이 대하는데 얘들은 어떤 심한 비난의 말을 듣는다든지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표정이 험악해진다든지 하면 그게 오래간다는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이 화목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갈등 상황에서 상처가 많이 돼요, 얘들이.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진실성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못해요. 하기 싫어하고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남에게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못할 뿐더러 타인이 남들이 가족이나 누가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면 되게 이해하기를 어려워해요. 헷갈려하고. 혼동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살이가 사람들이 솔직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싫은데도,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나 있고 싫은데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반가운 척하고, 우리 흔히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나 또는 뭐 자기가 영업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집 밖에서 그렇게 가식적으로 행동하던 양상이 집안에 들어와서 가족들 간에 행동할 때에도 가식적인 양상을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화가 났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좋은 척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얘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특성을 가진 친구들은 이걸 되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가 보니까 얘들이 희망하는 대인관계, 얘들이 희망하는 그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비유가 뭐냐면 1급 수호종과 3급 수호종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좀 혼탁하고, 물로 따지자면은 혼탁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혼탁한 물에서 보통 사람들은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살아가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남들 뒤통수 칠 줄 알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 수도 있어요. 3급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을 제가 맥이나 쏘가리에 비유하는 거거든요. 3급수 물속에서 다른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데 우리 이 친구들은 1급수 어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맑아야 살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1급수도 맞지만 1급수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이게 성인이 되면서 이게 순수함이 사라지고, 이제 순수하다보다는 순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분야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면 순수함으로 뭔가 열심히 하기보다는 순박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이렇게 좀 당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으로 더 고통이 오니까 이걸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손해보고 산다? 예. 순박하다는 게? 예. 그러니까 순수한 모습도 이게 1급수라서 순수한 그런 모습도 어릴 때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이게 순수한 모습 그대로 쫙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할 때나 뭐 이렇게 집중할 때는 순수하게 이렇게 딱 하는 모습이 좋은데 사람들 관계했을 때는 순박한 모습으로 해서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순박하다는 의미를 내가 지금 정확히 포착 못하겠지만 나중에 물어볼게요. 네. 사전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의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그냥 지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그냥 지가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왜 저기가 적응 못하지? 우리는 의아해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상당히 기존의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 돌아가는 게 대단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물러서게 되는 거죠. 뒤로 물러서서 사회생활에서 쉽게 상처받고 그럼 가정으로 물러선다든지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주죠. 얘는 왜 적응을 못하고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학원이든지 친구 사이에서든지 왜 적응을 못하고 그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그렇게 속상해하느냐. 부모들이 생각할 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안 받아주고 자꾸 애 보고 네가 생각을 바꿔라. 네가 네만 마음만 별거 아니니까 마음만 털어버리면 얼마든지 거기 가서 잘 지낼 수 있는데 남들이 네한테 얼마든지 뭐 달리 나쁘게 할 의도가 없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집에서 애들 옆집에서 소음 들린다. 옆집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못 살겠다 등등. 우리가 아무리 들어봐도 나는 소음도 안 들리고 뭐 옆집 때문에 별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옆집 사람들 복도에서 만나도 별로 나한테 뭐 해롭게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애들은 자꾸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볼 때 옆집에서 너한테 도대체 무슨 피해를 입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네 혼자서 생각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이제 애를 탓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부모들한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옆집 사람들한테 이게 현실이라고 우리가 항상 이 애들을 대하고 할 때 그 애들의 말을 내가 판단해서 비현실적이다 엉뚱한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애의 입장에 대해서 그대로 들으면 그 애의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옆집에서 아무런 소음도 안 나고 이 애한테 피해를 준 것도 없지만 지 입장에서 소음이 난다고 느끼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의 현실에서는 옆집 사람들이 지금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가 옆집 사람들 편을 들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지만 지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러나 라고 일단은 그 마음을 자꾸 받아주는, 그래서 함께 대책을 생각해보고 의논해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에서 소음이 들린다, 옆집에서 자꾸 쿵쿵대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라고 할 때 애하고 이것도 의논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애가 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의 자기 방에 우리가 뭐 무슨 조금 더 소음을 보강하는 뭐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벽을 하나 덮치든지 해서 소음을 보강하는 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가 있는 방이 옆집에서 자꾸 너무 가까워질 것 같으면 지가 좋아하는 집안의 다른 방으로 지방을 옮겨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사가자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사가자 결국 이 집에서 방을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이쪽으로 옮길까 의논해서 옮겨도 줘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이사가자면 이사 가셔야 돼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부모들이 자꾸만 애들의 입장과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간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 이 집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애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자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걱정이 되잖아요. 당장 이사 비용이 얼마며, 거기다 지금 이 집을 팔면 집값 손해보는 게 얼마며, 또 등등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 정도 경제력이 되시면 이사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력이 그 정도 안 돼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간다, 그러면 애한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사를 지금 못 나간다 라고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게 솔직한 대화면 애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모들이 사실은 내가 돈이 아까워서, 돈 때문에 이사 가기가 싫으면서 애한테 돈이 아까워 이사 못 간다 소리를 안 하거든요. 자꾸 애를 다른 말로 하게 되니까 애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자 하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한 번 이사 간다고 되느냐. 자, 이사를 가자 하면 이사를 같이 돼. 애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사 갈 집을 같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럼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황당하잖아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이쪽 집이 분명히 더 좋아요. 동네도 더 좋고 또 나중에 집값도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이쪽은 뭐 영 형편없고 또 이 나중에 이 사놓으면 집도 안 팔릴 것 같고, 근데도 애는 이 집을 사자라고 그 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서로 의논해보고 다녀보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선택을 할 때 애가 원하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자, 그래서 한 번 이사 갔다, 한 번 이사 갔는데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하죠. 또 이사 가자 그러죠. 또 이사 가야 돼요. 또 이사 가자 그러죠. 또 이사 가야 돼요. 몇 번을 이사를 다니다가 보면 나중에는 애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 왜 이사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 애가 자기 자신이 이때까지 늘 고집하고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이상하다 라고 뭔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왜 내가 이사 가는 데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의문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 발병의 의미가 뭐냐 하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비주장적이고 화목의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한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필연적으로 경쟁적인 장면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망가져요. 경쟁적인 장면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다 꿈꾸는 게 좋은 대학 보내서 거기에서 나중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데가 경쟁적인 장면이고 어떤 데가 비경쟁적인 장면이냐,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빨리빨리 하는 일들을 잘 못해요. 우리 애들은 빨리빨리 하는 일보다는 천천히 하되 깊이 생각하고 완벽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잘 어울리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솔직한 인간관계, 서로 위해주는 인간관계, 이런 게 있는 직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직장에 취직하거나 뭐를 할 때 잘 버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윗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윗사람이 품어주는 윗사람. 그래서 웬만한 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윗사람이 전체 이 그룹을 그런 방법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서로 간에 직원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 자꾸 화해를 시켜주고 서로 간에 위하는 이런 정을 내는 이런 직장은 그래도 잘 버텨요. 윗사람 잘 만나면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월급이나 또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이 아니라 우리 이 애들한테는 분위기 좋은 직장, 가족적인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 이런 데를 들여보내줘야 돼. 그리고 이 자기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어떨 때냐면 자신의 재능을 잘 알아주고 그걸 높이 평가해주는 그런 윗사람, 그런 집단에 들어가야 돼. 우리 애들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보면 의료 모형의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평가 절하한다는 거예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이 발병하게 되면 낮춰보는 거예요. 뇌에 자 병들었다, 뇌에 문제가 있다, 고장났다,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뭐 하여튼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아니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관점 자체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발병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쪽 분야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수많은 단점 찾아내기 논문이 있잖아요. 뭐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아, 그리고 목표가 뭐냐고요. 치료라고 해놓고 목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니는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안 살고 그렇게 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 목표가 뭐냐면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라가 목표예요. 보세요. 우리가 치료다, 재활이다, 뭐다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라. 왜 낮밤 바뀌어서 생활하느냐. 보통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딱 하고 퇴근하고 정상적인 그걸 정상이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 보통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정상이라고 놓고 너는 보통 사람처럼 못 사니 비정상이다. 잘못된 거다. 그러니 네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보통 사람들처럼 살라고 노력해야 된다. 요게 치료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만히 보세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래서 대인관계가 너는 잘 안 되니까 뭐 하나 놓고 대인관계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서로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서로 간에 예의 바르게 말하는 거, 서로 뭐 이렇게 남한테 결례를 안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면에 투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또는 약을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투입을 시키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대인관계를 비유로 들지만 이렇게 대인관계 훈련을 시켜서 얘들을 집어넣는다 해서 얘들이 그 상황에 가서 핵심 인물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변 인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존의 우리 방법들은 기껏 대인관계 훈련시키고 직무 훈련시키고 직업 재활도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게 뭐냐면 직업 재활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공동작업장 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해봐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받는 그 단순 작업, 공동작업장. 아니면은 지금 그래도 바리스타 엄청 뜨는 거죠. 바리스타에서 커피 만들어서 서빙하는 바리스타만 해도 꽤 전문직이죠. 이쪽 분야에서는. 그리고 등등 이런 식의 이제 청소 일이라든지 뭐 단순한 보조 일이라든지가 있는데 이 직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낫긴 낫는데 이 직업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이상으로 삼지 않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만 해도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상당히 좋은 직업이지만 일반 사회인들에게 내가 바리스타입니다라고 했을 때 사회인들이 우아하고 존경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직업 재활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직업들이 뭐냐 보통 사람들로서는 별로 관심 없는 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 정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직업 재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정상이라는 미명하에 정상이라고 놓고 너는 비정상이니까 정상이 돼야 된다. 보통 사람처럼 돼야 된다. 이게 이 과정이 되기도 힘들 뿐더러 연락하면 무수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10명 중에 1명, 2명 많아야 서너 명, 서너 명도 안 돼요. 이런 정도로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결과가 뭐냐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는 이야기는 삼류 시민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 빼놓고 도인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의 언저리에서 쫓겨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우리가 목표를 애초부터 삼류 시민을 잡느냐는 거예요. 인류가 되게 할 수 없느냐. 사회에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게 해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가능성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쪽에 기본 기반이 뭐냐면 안에 들어있는 게 천재성이에요. 남들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첫 번째. 남들과 다르게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해요. 남들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두 번째,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별거 아닌 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다음 엄청나게 집요해요. 한번 답을 얻을 때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애들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걸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은 일반인들이 못 따라와요. 그 집요함이. 그 특이한 발상과 생각을 그게 생각을 거듭하는 계속 생각하는 것과 답을 얻을 때까지 생각하는 부분을 보통 사람들이 못 따라온다고요. 생각을 많이 한다, 집착한다 하는 것이 특이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들은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좋아서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계통에 자기가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기존 사람들이 내놓지 않는 전혀 다른 저런 것도 가능했나 하는. 기존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애초에 발상이 안 되는 그런 새로운 디자인을 내놓는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술계에서도 음악계에서도 우리가 문학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조현병, 조울증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계 통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하는 예술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림이 나오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음악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주목을 받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 이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할 때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구되는 거는 잘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걸 죽으라고 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말을 꺼낸 하나의 이유가 경쟁적인 장면에 넣지만 경쟁적인 장면. 지가 싫어하는 거를 직업재활이다 뭐다 라는 치료다 라는 해서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게 하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발병의 의미가 뭐냐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왜 힘드냐. 부모 뜻대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자기 뜻대로 하려 했고 애가 차라리 반항적인 애들이었으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대들고 못한다고 뛰쳐나가고 해서 했을 텐데 순종적이고 비주장적이고 한 애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버겁고 힘들고 하기 싫고 하지만 부모가 원하니까 부모의 뜻에 맞춰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 힘들어서 재미없어서 못 살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게 발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버린 애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는 약만 먹여가지고 사회로 바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모들이 보세요. 자, 지금 뭐 때문에 힘드냐? 부모의 뜻에 맞춰 살기 힘들다.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발병을 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에 들어가 버리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안 그래도 이전에 내 뜻대로 어떻게 애를 만들어 보려고 좋은 대학 1등 만들어 보려고 서울대 넣어 보려고 또는 뭐 해 보려고 내 뜻대로 맞춰서 애를 키우려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가 힘들어서 결국은 손을 놔버렸는데 발병을 해서 조현병이 됐다 조울증이 됐다 우울증이 됐다 하는 순간에 부모가 이번에는 치료한다는 미명하에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낫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사회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치료 목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서울대 넣으려고 하던 목표가 낫게 하겠다는 목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바뀌었고 여전히 부모가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애를 그러니까 이걸 저는 애를 잡는다고 표현하거든요. 부모가 애를 잡고 살아서 애가 결국은 나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했는데 병이 딱 발병하는 순간에 부모가 애를 더 세게 잡아버린다고요.
이건 내가 낫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서 자기 뜻을 안 받아주고 부모가 계속해서 부모의 뜻을 애한테 내 생각이 나는 맞고 니는 틀렸어. 내 생각이 맞으니까 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계속 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 있는데 자, 부모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 발병하고 나면 첫 5년 또는 10년 정도를 제 표현으로는 신비의 묘약을 찾아서 약 하나요. 약만 제대로 찾으면 바로 사회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또 의사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해주죠. 약만 제대로 찾으면은 충분히 사회생활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 약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약은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약을 먹으면 절반은 덜어줍니다. 나머지 절반으로는 약으로 안 됩니다. 예. 근데 부모들은 또는 당사자 본인도 그래요. 처음에는 약만 먹어서 100%를 다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약만 먹여서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술 먹여서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고 나는 힘들어서 이대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사회에서 물러나서 집으로 들어오고 집에서도 물러나서 지방에 들어박히고 지방에 있어도 안 편하고 힘들어서 결국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갖는 애를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애를 불러다가 술 몇 잔 따라 먹이고 정신 알딸딸하게 만들어서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사회생활하러 나가 라고 사회로 떠미는 것과 뭐가 다르냐 알딸딸하게 만드는 것이나 또는 약 먹여서 사람을 갖다가 좀 둔감하게 만들어서 사회생활할 수 있어 나가라고 하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들에게 뭐를 해결해 줬느냐고요. 힘들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해결해 준 게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지 방 하나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방으로 해줘야 돼요. 지 집이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으로 해줘야 돼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 집에서는 힘들어 못 살겠다. 이 집이 힘들어 못 살겠다는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이 옆집 사람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진짜로 옆집 사람 때문에 힘들어 못 사는 건지 그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사해보면 알잖아요. 아무튼 이 집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방에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집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지방에서만큼은 지가 완전 100%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돼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터치하는 사람 없고 지시하는 사람 없고 낮밤이 바뀌어 생활하든 말든 하루 종일 갖다가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거나 말거나 방에 이상한 그림을 붙여놓거나 말거나 방을 정리를 안 해서 완전히 방이 쓰레기장처럼 되거나 말거나 지방은 네 방에 이거는 완전 지방은 지 공간이고 지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해줘야 되죠. 그것만 해줘도 애들이 방에서 숨을 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부모들이 태도를 바꿔서 이때까지 내 뜻으로 하려고 했던 태도를 바꿔서 이제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겠다. 마음을 바꿔서 잘해주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 애들이 자기 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 뭐 매우 좋은 사인이에요. 방에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 하면 침대 바꿔달라. 매우 좋은. 뭐 침대를 바꿔달라, 이불을 바꿔달라, 베개를 바꿔달라 다 좋은 거예요. 다 자기 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행복할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을 하나 넣어달라, 뭐 화장 여자애들거든 화장대를 넣어달라, 바꿔달라, 장롱을 바꿔달라, 넣어달라 등등 자기 방을 꾸미려고 하게 되면 매우 좋은 사인이라는 게 보세요. 비현실에 가 있다가 가상이라는 비현실에 가 있다가 드디어 현실 세계로 한 발 내딛는 게 자기 방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 방에 계속 있던 놈이 어느 날인가 거실로 나온다고요. 내가 거실에 있는데 내 옆에 텔레비를 보러 나와서 있다든지 이제 이 순간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죠. 애가 내 옆에 와 있는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인데 이 순간에 웃으면서 반겨줘야 되고 애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잘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애가 점차적으로 와서 내 옆에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렇게 나왔는 애를 그래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 충고하고 뭐 등등 해버리게 되면 여기로 내보내려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애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왔다가 다시 여기로 쏙 들어가 버리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 바깥 세상에 조급하게 내보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애가 지방에서는 과연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가? 지방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쉽게 살 수 있게 되려고 집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돼. 집안에서는 완전히 활보하고 다니고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끔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심리적인 환경, 나와의 관계, 부모가 애만 나왔다면 웃어주고 반겨주고 애가 무슨 말만 했다면 아, 말해봐라 이렇게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애들이 부모한테 입을 안 떼는 게 문제예요. 말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입을 뗐다,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든지 좋은 말이에요. 입을 떼서 부모한테 원망하고 탓하고 화를 내고 해도 말을 안 하는 것보다, 입 닫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거예요. 이때가 기회라고요. 이때가, 그럼 원망하고 화내고 탓하고 할 때, 그 무슨 말이냐. 좀 더 자세히 해봐라. 이때가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야기 들어주고,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줘. 입만 열었다 하면 자꾸 이걸 이야기 꺼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애가 집안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지내요. 나하고 내 옆에만 있으면 지 마음이 살았다 싶고 푸근하게 놓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후에 내가 밖에 다니는 곳에는 따라다닐라요. 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푸근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아까 제가 비유했지만 애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바깥 세상이 사막과 같다. 땡볕에 나무는 없고 그런 곳과 같다. 그러니까 집에 굴하고 애들이 구멍 속으로 쏙 숨은 거예요. 가정으로 숨고 방 속으로 숨고 그래도 뜨겁고 못 살겠으니까 가상의 세계로 숨는 거예요. 이런 애들. 이거를 잘 이해해서 이 애들을 굴 속에서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면 밖에 물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이게 사막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가장 부모와의 관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들 입장에서 자 애를 낫게 하겠다 고쳐야 한다 이 생각 다 버리십시오. 오직 관계만 보고 가십시오. 오직 관계만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가 밖에 안 나가고 평생을 집에 살까봐 걱정이다. 평생을 집에 살아도 돼요. 부모님이 먹여 살릴 수 있으면 평생 먹여 살리시면 돼요. 밖에를 억지로 내보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되면 스스로 나가요. 내하고의 관계가 좋고 하면. 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애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우리 집에서라도 편안하게 지내고 지가 내 옆에만 오면 마음이 턱하니 놓이게 되고 무슨 말이라도 지가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애들이 힘을 받고 쌓아서 이리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기본 마음가짐이 억지로 내보내려 하지 말고 준비가 덜 된 애를 충분히 지가 여기에서 편안함과 행복함과를 다 경험하면 저절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고 여기가 좋다고 만년 여기에서만 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의존적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걱정 많이 해요. 애들 독립시켜야 되거든요. 의존과 독립의 관계를 정말 잘못 생각하는데요. 독립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의존할 만큼 했을 때 독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의존 못했는데 애가 아직 젖뗄 때도 안 됐는데 젖대라 걸을 때가 안 됐는데 걸으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충분히 의존.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어려져서 다시 어린애가 돼서 부모한테 어린애 짓을 한다. 부모하고 옆에 같이 잘라 한다.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애들을 다시 키워주면 돼요. 그럼 애들 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들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것이 기본 애들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의 베이스 캠프, 안전기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안전기지가 튼튼하면 애들이 밖에서 상처받고 집에 와서 쉬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 이게 안전기지가 돼야 되고 이게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애한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께서 아주 잘 돌아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불과 물의 비유를 할 때는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당사자가 화가 나서 확 날뛸 때 가족이 편하게 진정시켜줄 수 있는 역할. 어떻게 해야 진정하란다고 진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막 무슨 소리냐 뭐 시컷 이야기해봐라 오늘 들어줄게.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맞받아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다 그냥 들어줄 수 있으면 이게 화를 걷어주면 되는 거예요. 애가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막
불안해하면 부모님이 편안하게 괜찮다. 다 낼 수 있다. 이러면 되고. 애가 자기 장래가 걱정이 돼서 내가 뭐 이야기하면 괜찮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네 먹여 살릴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불안해하고 화내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할 때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해서 이걸 다 그냥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문제다라고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문제다라는 시각이 뭐냐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 마음에 불이 난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부모님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니까 내 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스스로 진정시켜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애를 쪼아서 네가 내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네가 좀 걱정 안 되게 나를 만들어둬 라고 애를 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내 마음이라고요.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진정시키면 되는데 내 스스로 진정시킬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애를 쪼아가지고 진정을 시키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당사자 항상 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기본 시각이 문제다 결국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괜찮다로 가야 돼요. 뭐든지 다 괜찮다로 가야 돼요. 망상 앞에 이야기한 망상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환청 괜찮아 뭐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지. 뭐 그 다음에 대학 안 다닐 수도 있지. 직장생활 안 할 수도 있지. 친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지. 다 괜찮아가 돼야 돼. 다 괜찮아가 되다가 보면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괜찮은 게 거의 없어요. 다 괜찮아요. 우리 조현병 보세요. 병이 닥하고 무슨 막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데 조현병 첫 번째 약을 먹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약 안 먹고 지내면 수명하고 아무 관계 없는 병이에요. 조현병 있어도 수명하고 아무 관계 없는 병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목숨하고 관계 없죠. 자 계속 밖에 안 나가고 집 안에만 있다. 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큰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그냥 집 안에서 지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뭐 이상한 소리 헛소리 삑삑한다. 그냥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드라마 보고 그냥 드라마 봐서 재밌어서 드라마 봤던 이야기한다. 드라마의 첩보 영화 봤던 이야기한다 그냥 생각하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분들이 괜찮다 해줄라 하더라도 결국 걱정이 돼서 내가 멍멍멍 뜨는 수가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적하니 믿고 있었는데 다시 애들이 재발을 한다. 이러면 가족분들이 불안해서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이 가족분들이 멍멍멍 뜨게 되면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바로 무리되어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걱정이 늘어져서 찾아오면 듣고 괜찮습니다. 요래요래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일러주고 해서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느냐. 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가족분들이 안심이 돼요.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당사자도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내 힘으로 내가 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줘야 될 역할이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나한테 믿고 맡겨주십시오. 내가 해결해 줄게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법을 잘, 당사자에게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법을 잘 일러주고 가족에게도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일러주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이 되면 안심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방법이 잘못됐던 기존의 전문가들이 당사자나 가족들을 안심시켜주기보다는 자꾸 걱정을 한다 하면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갖다가 더 걱정을 많이 하게 하고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낳는다는 게 결국은 뭐냐 전에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렇게 가는데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게 수용을 결국 이제 내가 현재의 내 상태를 수용을 해야 되고 이 수용을 하게 하려면 자기 노출을 하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비전 꿈을 갖게 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꿈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가 우리가 내가 내 문제로부터 이걸 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꿈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꿈을 가진 사람은 일어선다고요. 어떤 난관도 돌파해요. 대인관계 못해서 사람들 얼굴 보면 눈 못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해도 관계없어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와서 자기 꿈 때문에 여기 오늘 하는 강의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 들으러 와야 된다. 그러면 대인관계를 못해서 절절매는 놈도 여기 들으러 와서 꼼짝 안 하고 끝까지 앉아서 다 듣고 가요. 자기 꿈과 관련된 대인관계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훈련해가지고 대인관계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 꿈을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 수업도 듣고 자기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와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면 하루 종일 인터넷 검색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능력이 결국은 생기게 되고 능력이 생겨서 남보다 잘하면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내한테 달라붙어요. 와서 묻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중심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터넷을 한다, 또 뭐 스마트폰을 한다, 그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현실의 세계에서 비현실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감정상태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바뀌기 전에 망상환청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하면 망상환청도 불안하고 화가 나는 망상환청이 들려요. 그런데 마음이 차차 좋아지면 여기 현실에서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고 가정 집에 있는 게 편안하고 마음이 차차 좋아지면 환청의 내용이 바뀌고 망상의 내용이 바뀌어요. 좋은 내용 쪽으로 바뀌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을 한다, 스마트폰을 본다,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화가 나고 말 때는 화가 난다 이럴 때는 맨날 폭력물 보고 막 안 좋은 내용을 보는데 마음이 좋아지고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보 검색을 위주로 하게 된다. 밤새도록 자기가 동영상 찾아서 보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자기가 딱 되면 아 드디어 동영상으로만 보고 인터넷 검색해서 아는 데는 한계가 있네. 내가 직접 그 사람 만나러 가봐야 되겠는데 동영상으로 계속 봤더니 야 정말 이 분야 이 사람이 대가구나.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가요. 대인관계 못하는 놈. 바깥에만 나가면 불안해 떠는 놈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걸 한다고요. 이게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배우고 어울려야 될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꿈을 향해서라면 저 사람과 내가 어울려야 된다. 그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게 해줘야 되고 꿈을 갖게 해줘야 된다. 자,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수용을 하게 해주고 꿈을 갖게 해주려고 하면 방법이 뭐냐. 수용을 하게 해주려고 하면 자기 노출, 자기가 자기 있는 상태 그대로 다 말로 해주게 돼야 되고 그거를 잘 들어줘요. 경청을 해줘야 되고 자기 노출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기가 꿈을 가지게 하려면 역시 자기 노출이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말하게끔 그래서 끊임없이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해주고 욕구 탐색을 해야 돼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 말로 말을 하게 하고 지가 점점 그걸 정교화해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 뭐가 입을 닫게 만드느냐. 뭐가 자기 자신이 자기 탐색을 안 하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답을 갖고 있을 때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까 내가 말을 주장을 안 하는 이유가 주장을 해봐야 안 먹히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말을 해봐야 안 들어주니까 말해도 소용없다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딱 부모가 답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부모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말을 꺼내면 부모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것부터 니는 생각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하고 가르치려고 던지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말을 꺼내다가 닫아버린다. 그 다음에 내 꿈을 왜 생각 안 하느냐. 내 욕구를 왜 탐색 안 하느냐. 부모가 내가 원하는 게 대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자꾸 나한테 강요하면 내가 말해봐야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애들은 다 알아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 다 알아요. 그러면 다 아는데 뭐하러 이 바쁘게 말을 하겠어요. 내가 난 이랬으면 좋겠어. 말해봐야 안 들어줄 거 아는데 뭐하러 그걸 말을 하겠어요. 자, 내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내가 꿈을 꾸고 바램을 가져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부모는 안 들어준다. 그럼 생각을 안 하게 되죠.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면 내가 바라는 게 실현 가능하다. 부모가 그걸 도와준다. 이럴 때 내가 열심히 내가 바라는 거에 대해 생각하겠지만 열심히 생각해봐야 헛방인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그럼 나중에 되면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걸림돌이 부모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답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많아요. 옳다 그러다 판단하고 그러니까 고칠라 하고 가르쳐 줄라 하고 이런 전문가들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진짜 도움 안 되는 게 충고, 설득. 충고하고 설득하고 조언하고 이런 거 전혀 도움 안 돼요. 이런 건 전부 다 사람을 하면 입을 닫게 만들고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적인 방법으로 당사자들을 대하면 안 된다. 나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애의 속마음을 몰라요. 겉모습만 알지. 그 다음에 걔가 우리 애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지 본인의 바람이 뭔지 어떻게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아느냐? 몰라요. 내 관점에서 보고 있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때만이 아느냐? 본인한테 물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너는 어떨 때 행복하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하게 하고 본인 스스로 하는 그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지. 내가 세상 살이를 많이 했다고 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고 직장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딴 거는 알지 모르지만 내 자식의 속마음, 내 자식이 원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내 자식이 전문가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자식이 자기가 가진 생각, 답을 꺼내지도 못하고 애초에 그 길로 가지를 못한다는 게 내가 그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내가 자식을 낫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저놈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당사자 본인에게 물어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갖고 있지 마라. 지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줘라.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지 인생이다. 지는 지 인생을 살게 해줘라. 이거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부모 전문가가 답이 없어야 한다. 근데 조금 쉬었다가 요리하게 할게요. 10분 가시겠습니다. 네. 앞에 이제 부모님과 전문가가 답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잘해줘야지 된다. 또 지금처럼 답이 없어야 된다. 물이 되어줘야 된다. 등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의사결정해야 될 일이 무척 많아요. 뭘 먹을 거냐, 또는 뭘 입을 거냐, 언제 잘 거냐, 뭘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큰 중요한 의사결정도 있죠.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많은 이런 의사결정 속에서 사는데 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결국은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매우 단순합니다. 부모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지 뜻대로 하게 해줘라. 그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선생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의논은 해주되 지가 의논하고 싶어하면 의논은 해주되 최종적인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게 해라. 부모인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선택이 설사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도 가로막고 나서지 말고 지 뜻대로 하게 해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더욱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자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 흔히 보면 애들 중에 자기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하다 보면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억수로 못했던 애가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서울대 가겠다. 부모님 좋은 생각이다 해주셔야 돼요. 그러냐 본인이 가겠다는 좋은 생각이다. 또 마찬가지로 요새 보면은 뭐 아이돌 그룹들이 인기가 많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애들이 갔다가 자기 가수 되겠다. 뭐 무슨 아이돌 가수가 되겠다. 싱어송라이터가 되겠다. 좋은 생각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음악을 배우러 가겠다. 뭘 하러 가겠다 하면 돈 내달라면 그 돈 형편이 안 돼 못 돼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돼주고 주 형편이 안 돼 못 돼준다. 하시고 형편이 되면 그 돈을 대주시라. 이렇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를 따지지 말고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좋은 생각이다 해주게 되다 보면 지가 스스로 하려고 해보다가 벽에 부닥치고 안 되면 지가 스스로 그 목표를 수정해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걸 찾아 들어가요. 마치 우리가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이 알아서 흐르면서 자기가 없는 길을 찾아서 흘러가듯이 결국은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가장 만족스러운 가장 그걸 하고 행복한 그런 어떤 길을 찾아간다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부모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매사에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순간순간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돕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돕는다라고 할 때도 가장 결정적인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에요. 뭐냐면 돕는다는 게 어떤 게 돕는 거냐. 우리 장애인 분야 쪽에서 또 보면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돕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 저놈은 혼자는 힘이 약하니까 내가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해주는 게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제는 없는 뜻대로. 그래서 우리 특히나 신체 장애인들,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제일 성질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잖아요. 휠체어 밀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누가 보고 와서 자기 혼자 지금 얼마든지 내가 저까지 갈 수 있어도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냥 덥석하고 밀어주는 이런 것들 자존심이 팍 상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달라는 부분에 한해서 도와주는 그게 또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 도와주는 내 형편이나 사정이나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이야기하는 잘해준다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잘해줘야 되느냐 해야 되는 이게 애들한테 잘해주기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은 때때로는 애들이 거꾸로 이제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해준다는 의미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지 인생에 대한. 지가 뭐 먹을 거냐 하는 거는 지가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뭐 먹을 거냐 하는 거를 지 마음대로 이거 먹어 저거 먹어. 이거는 나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잘해준다는 거는 한 독립된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내가 독립된 고유한 인격체로서의 자식을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존중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또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갈 것인가는 부모가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가 잘해주다가 보면은 부모가 뭘 해야 될지까지 직장에를 다녀라 마라. 뭐 땜을 쓰고 뭐 뭐를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심지어는 자기 뭐 혼자 머리 감을 수 있으면서도 머리를 감겨라 뭐 해라 까지도 다들 지나치게 요구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침해를 당하면서까지 그거를 다 해주면서 그걸 잘해준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내가 희생한다 내지는 자식의 노예가 되는 자식이 완전히 집안에서 왕노릇하고 모든 가족들이 그 자식 눈치를 보면서 절절매면서 사는 거를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식이 조현병이 아니라 병원에 두 번 입원, 세 번 입원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지켜야 돼요. 부모들이. 내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들어오는 거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도 부모가 나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강력하게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모가 알아서 부모가 마음을 바꿔서 침해를 안 하고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어려서부터도 계속 부모 뜻대로 하려 하다가 지금 이 조현병 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계속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 하면 이제 드디어 어느 날인가 애들이 결심을 해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이 더 이상 난 이렇게 못 살겠다. 결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강력하게 부모에게 저항을 해야 돼요. 본인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집에 왕처럼 떠받들고 사는 것. 이게 자식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를 잘해준다는 개념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라. 물이 되어준다는 개념이 뭔지.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뭔지, 부모가 답이 없어야 된다는 게 뭔지, 부모가 답이 없어야, 지한테 대한 거는 내가 답이 없어야 돼. 내 인생에 대한 답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아는 거고 지 인생은 지가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 권리가 있고 지 인생은 지 뜻대로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가 존중해 줘라 하는 거예요. 자, 자식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전에 본인 보면 가끔 상담하고 하다 보면 이제 애들 중에는 부모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은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애가 자기가 갔다가 아빠가 싫다든지 뭐 이래 되면 엄마 보고 갔다가 이혼해라. 엄마가 애가 이혼하란다고 이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거는 나는 아빠가 니는 아빠가 싫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빠가 좋아. 그럼 난 아빠하고 살 거야 하고 분명하게 내 뜻을 딱 이야기해 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나 내 뜻이 분명하면 지가 내를 뭐 이혼을 허락하든 말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내 뜻이 분명하면. 지가 백날 이야기해봐라. 해봐야 또 그 소리 하는구나. 집단은 아빠한테 화가 많이 났는 모양이네. 내가 받아들이기를 이혼해라도 안 받아들인다고요. 아빠한테 속이 상했구나 저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가 힘들 게 별로 없죠. 그런데 내가 내 뜻이 확고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헷갈리면 저놈 말을 들어주는 게 병이 낫기 위해서는 내가 저놈 말을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헷갈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 말이.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지 인생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지가 갖고 있는 거다. 서로 이게 잘해주는 거고 이게 서로 간에 잘해주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그림을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물이 되어준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에게 내가 그에게 쉴 만한 공간이 되어준다는 것이 뭐냐. 수용해준다는 것, 잘해준다는 것, 이게 뭐냐.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지금 부모가 답이 없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각자 자식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병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관계없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